안녕하세요, 리샤. 오늘은 오버님과 해피비님 그리고 와야님이 알록달록한 애교들로 애절을 해보았답니다. 아, 오늘도 좋아요 눌러주시는 주포분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슈크 오르롱님 안녕하세요. 아, 먹방이요? 그거 음식들 엄청 많이 세팅해놓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항상 먹방 영상 보면서 정말 대단들 하시다 하면서 감탄하면서 보는데 전 그런 거 못해요. 많이 먹지도 못하고 맛있게 먹지도 못해요. 네, 아침 점심 굶고 나서 저녁에 폭식을 하라고요? 헐, 그럼 큰일 나요. 갑자기 우리 몸에 그렇게 한꺼번에 음식이 많이 들어오면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다고요. 그럼 혹시 제가 먹방 찍으면 큐코 오르렁님은 나가시고 최근에 보았던 시험 점수도 공개해 주실 수 있나요? 본인을 위해서나 보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나 좋은 건 아니니까요. 그럼 큐코 오르롱님도 본인이 하기 싫은 건 안 하시니까 저도 제가 하기 싫은 먹방 안 해도 괜찮겠죠? 네, 그럼 나가셨네죠. 아, 간만에 배터리 차별을 좀 해볼까? 나 지금 내가 70%이니까 나보다 배터리 적으신 분들은 반박하거나 차별해야지. 전화주님, 형수팀, 엄마펑님, 지유님, 그리고 설설님 모두들 반갑습니다. 아, 근데 다들 지금 배터리 얼마이신가요? 헐, 저도 지금 배터리 70%인데 대박, 하하하, 힘. 그나저나 배터리 차별하려고 했던 계획은 실패했다. 봉구 안녕. 아, 9월이 생일인 친구한테 선물하려고. 누구지? 우리 반인가? 그야 여자인지 남자인지 딱 달라지겠지? 근데 설마 여자는 아니겠지? 아, 아니 안 된다기보다는 괜히 여사친한테 작은 선물하려고 하는 건데 이런 걸로 제일 타면 내가 엄청 끼들여 보이겠지? 그니까 요즘 여자애들은 자꾸 스티커나 엄청 부드럽게 잘 써주는 펜 같은 거 선물로 받으면 좋아할 거야. 물론 내가 받고 싶은 거 말한 거지만 뭐라고? 저 다이아 반지? 뭐야, 봉구가 나한테 서프라이즈 선물 주기 전에 슬쩍 떠보려고 하는 건가? 야, 다 당연히 그 뭐냐, 다이아 반지 주면서 카드를 예쁜 스티커를 꾸미는 부드럽게 잘 써주는 펜으로 편지를 써서 주면 감동 됐겠지. 헤헤헤. 에, 아, 아리라니, 너 지금 아리, 그니까 우리만 정하기만 하는 거야? 내 앞에서 뭐라는 거야? 네 여친은 너 김지뽀인 거 몰라? 너 여친은 다른 여자 고백하는 거 그거 범죄라고. 봉구야, 너 왜 이래? 오늘 어디 아픈 거야? 정신 차리라고. 진짜 스매싱, 너네 정신 차려. 다음 주가 당장 계약인데 아직도 이렇게 늦잠을 자면 어떡하니? 어서 일어나서 점심 먹어. 아유, 그나저나 꿈이었다니 다행이다. 근데 엄마, 오늘 점심은 뭔가요? 설마 또 김치볶음밥? 어허허, 아니요, 오늘은 맛있는 계란볶음밥이란다. 어허허. 야, 그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엄마 표 계란볶음밥의 습격이 시작된 것인가? 아, 진짜 안됐다. 난 다음주 수요일에 계약이야. 하, 진짜 외계인이라도 나타나서 방학에 1년으로 늘어났으면 좋겠다. 뭐지, 방금 실시간에 뭐가 삑 하고 지나갔는데. 뉴스 속보라니. 뭐, 방학이 1년으로 연장이 되었다고? 속보입니다. 조금 전 지포씨의 이성 비행물체를 보았다는 목격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초록 피부를 가진 외계인이 떡꼬치를 먹으며 시장에 돌아다니는 사진도 SNS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에 지포씨는 지포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회사, 관공서 등은 당장 문을 닫고 모든 학교나 방학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상 지핀 뉴스였습니다. 우와, 대박. 그럼 1년 동안이나 학교 안 가도 된다. 잠깐만, 그럼 1년 내내 난 집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계란볶음밥을 먹어야 한다는 건가? 야, 나 그냥 학교 갈래.
다시 삭발입니다. 집버시에서 목격되었던 이상한 비행물 체법 외계인 출장 생명체는 사실 한 유튜버가 할로윈 축제 준비를 하던 중 시민들의 오해로 생긴 해프닝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회사와 관공서는 지금 당장 문을 열어주시고 계약한 학교 학생들은 당장 등교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디신 뉴스였습니다. 엥 뭐야 그냥 어떤 일이 되어버렸네. 쩝. 나 김제포 편의점에서 원카리 스웨트 하나만 사다 주면 만 원 줄게. 뭐 심부름 값으로 만 원을 준다고? 거짓말이지? 어? 거짓말인 거 어떻게 알았지? 아 맞다 너 그거 알아? 방학 전에 애들이 심심풀이로 우리 반 미인 택배 사는데 내가 1등했다. 거짓말. 아 맞다 나 어제 또 포켓몬으로 갔다가 아이가 캐스팅됐다. 거짓말 도라이에 캐스팅된 거 아니야? 야 김지뻐 너 하니 같은 언니한테 너 막말하는 거 아니야? 아니 언니 죄송합니다. 언니야말로 거짓말 하지 말던가. 아 맞다 나 오늘 저녁에 1박 2일로 놀러 가니까 내 방에 몰래 들어올 생각 마라. 인지포 다음 주가 대학인데 숙제는 다 했니? 아 근데 주제 퀘스트 4개 해야 되는데 오늘 하면 다 끝나요. 그래? 그럼 숙제 다 하고 엄마한테 검사받으러 오렴. 왜 그 검사요? 아 알겠습니다. 난 죽었다. 그래 최대한 집중력을 발휘하면 글쓰기 4개 정도야. 한 시간이면 끝낼 수 있지. 오케이 그럼 시작. 아 첫 글자보다 틀렸네. 지우개. 엥? 지우개가 또 사라졌잖아. 할 수 없다. 집 분 안에 지우개 좀 빌려놔서 할게. 들리는 중. 엥 뭐야 문이 잠겼잖아. 쿵쿵쿵. 언니 집분 언니 자 잠깐 문 좀 열어줘봐. 집보다 거기서 뭐하니? 아 숙제하다가 틀려서 언니한테 지우개 빌리려고 하는데 언니가 방문 잠그고 안 열어줘요. 엥 집분이 아까 1박 2일로 학원에서 놀러간댔는데. 엥 너 놀러갔다고요? 헐 그럼 아까 한 말이 거짓말이 아니었던 거야? 그 근데 어디로 갔어요? 서울대 학원에서 서울대 구경시켜준다고 견학견 놀러갔다는데 너도 내년에 가렴. 아네. 아 코리님 안녕하세요. 민트색 좋아하시는구나. 아유. 아 그게 다음 주가 계약이라 미리 숙제해야 하는데 지우개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아유 언니가 방문만 안 잠글 것 같아도 지금쯤 글쓰기 3개는 끝냈을 텐데. 아유. 언니 서울대 갔어요. 아유. 엥? 서울대 구경하려면 사람이 연증 년년년년년 1%에 들어가야 되나요? 학창만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당장 글쓰기 하나라도 숙제해야겠어요. 저 그럼 이만